평범하지가 않고 비상한데 직접 고르십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패션협회 같은 데서 모델로 제가 이렇게 홍보 비용 예. 받고 하는 겁니다. 아, 요즘 뭐 당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커를 많이 좀 던지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발상의 전환을 예, 발상의 예. 전환하는 의미에서 어. 좀 바꾸자. 예. 이것저것 다 바꿔야 된다는 거를 몸으로 이렇게 예. 나타내려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 자리가 그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 맡으셨어요. 그 유시민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를 뭐 별 볼 일 없이 표현해서 안상수 의원이 제1야당의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으로서 대외적인 무게를 가질 만한 정치적 자산을 가진 분이 아쉽게도 아니라고 봐야죠.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데.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맡을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예. 유시민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아 실제로요? 그렇게 한번 충격적인 요법을 쓰자는 취지로 그 정도까지요? 비대위원 체제가 뭐 여러 번 있었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런데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게 사실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이게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시비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원회라는 것은 지도부가 유고중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타스크포스를 당내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싶고. 아니 근데 그러면 저기 일단은 비대위 준비위원회 구성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하신 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셔오시려는 분들이 그렇죠.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박 교수님 얘기도 나왔어요. 박 교수님도 그 저 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 저는 그런 감이 안 되고요. 지금 한 40여 분 정도가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아, 40분이나요? 예,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뭐,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본인이 동의한 분이 40. 아, 그렇잖아. 그건 뭐. 하는데 그래도 꽤 각계 그 훌륭한 분들을 추천을 한 거죠. 추천을 했는데 5-6분으로 정리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좀 의사 타진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박 교수님은 그 명단에 들어가 있고 저는 없죠. 저하고 김구라 선생은 없는데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